인체공학적 방법으로 만든 등때밀이 도구. 일단 설명은 그럴싸한데. 뭐요? 예. 몸의 굴곡까지 빈틈없이 닦아준다고요? 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은 항상 이렇게 같은 몸이잖아요. 아하, 이런 기발한 생각은 어찌하셨는지. 이야, 저 땜밀 이런 거 좀 보소. 셀프 목욕의 신으로 인정합니다. 할인의 땜밀이 도구를 직접 사용해보는 우리 제작진. 오, 네. 제가 가운데 쪽을 밀었는데 옆에까지 이게 다 됐습니다. 오, 옆에까지 밀렸네. 예. 이제 공학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목 둘레도 굴곡 따라서 다 네, 효과적으로 닦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매일 이렇게 목욕하시면 때가 안 없을 것 같은데 나오시네요. 저도 이렇게 자주 하는 건 아니고요. 한 일주일에 1회 정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때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리 피부를 둘러 감싸고 있는 이제 각질이거든요. 그거를 너무 자주 제거해 주게 되면 피부에 손상이라든가 또 이렇게 감염에 쉽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 요거 조금 일반 태어나고는 좀 많이 틀리시잖아요. 네, 요건 제가 직접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든 겁니다. 잘라서 만든 거예요? 예예. 예. 정말 한땀한땀 직접 꼬매셨네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가장 쉽게 놓칠 수 있는 요 코 밑부분이라든가 네. 예, 그리고 여기 부분 그리고 귓속. 에헤이, 다리는 깨끗한 것도 좋지만 이건 보기가 좀 그렇다. 예, 그럼요. 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가 사실 일반인들이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부위보다도 때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코 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코 겉에 그 라인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시는 겁니다. 이보다 친절한 다리는 없었다. 여기도 밀 때 너무 세게 밀면은 그렇거든요. 제작진의 코 속 때까지 벗겨주는 다리는 그냥 꾸미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때가 나옵니다. 이 정말 뭔가가 나오긴 나오는데. 코에는 때가 나옵니다. 아, 나와요? 네, 나옵니다. 코에도 때가 나오지만 네. 코 안에 있는 때까지 벗기겠다고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하시면은 점막 손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얼굴 때는 사실 이렇게 막 타월로 심하게 문질 수가 없잖아요. 아, 요거 그냥 일반 설탕입니다. 설탕이요? 네. 설탕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요구르트인데요. 요구르트를 약간만. 섬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달인 설탕과 요구르트로 또 뭔가를 만들어 대는데 이 정도로 부어주셔가지고 했고요. 이렇게 얼굴에 쉐이빙하는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달인의 말 들어 얼굴을 문질러 봅니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저것의 정체는 각질. 아, 많이도 나오네 그려. 와, 때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동네 대중 목욕탕을 찾은 달인. 혼자만의 목욕에 푹 빠져 있는데요. 달인의 남다른 각질 제거법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까지 나타나고 결국 궁금함을 참지 못한 아저씨 달인에게 말을 거기까지. 어르신, 수상한 사람 아니에요. 달인의 목욕법, 오늘 목욕탕에서 인기입니다. 궁금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달인이 직접 콧대 제거법을 알려주기까지 하는데요. 이게 얼마인 거예요? 이야, 진짜네. 좀 이상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코로 이렇게 때를 미는 걸 보니까 처음 봤습니다. 저는. 예. 어디서 파냐고 물어봤죠. 근데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달인의 손에 콧구멍을 내어준 사람까지 등장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딱진 아니세요? 네, 코딱진 아니고요. 뗍니다. 어떠세요? 아, 이거 좋은 건지 이게 창피한 건지. 때란 무엇인지 알려줄 목욕계의 전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욕관리사 김상섭 달인. 217회 생활의 달인에 출연해서 전설의 실력을 마구 보여주었는데요. 구석구석 말끔하게 때를 미는 게 특기였습니다. 거기 때가 나오죠. 아니, 웬일로 오늘 여기까지 저를 호출하신 거예요? 선생님, 경쟁자. 나하고 직업이 같은 양반인가? 아니, 경쟁자라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반인? 네. 긴장하셨어요? 두 달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TV에서 한번 뵀는데 사실 뭐 굉장히 좀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한번 실제로 만나서 좀 배워보고 전수받고 싶었습니다. 벌써부터 견제 들어갔나요? 아, 영광입니다. 예. 김상섭 달인, 명품 때밀기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역시 손놀림하며 박수치는 동작하며 여전하시네요, 달인.